이제 거의 다 쪄진 것 같네요. 어휴, 다 증발. 이제 가스는 끄고. 11볶음이네요. 11, 쉬어봤어? 40. 오늘은 깻잎장아찌를 담을 건데요. 이 깻잎장아찌는 1년간 두고, 1년도 넘게 두고 드셔도 괜찮은 그런 깻잎장아찌를 담아 볼게요. 요즘 이게 깻잎이 아주 많이 나올 때라서 가을이라 깻잎장아찌 담을 때거든요. 요게 깨끗이 씻어가지고서 이게 갠 거예요. 이게 30장씩. 요게 30장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실로, 이런 무명실로 꼭꼭 묶어요. 왜 묶는 거? 흐트러지지 않게. 이렇게 묶어가지고서 꼭지가 길으니까 요 정도로 잘라줍니다. 이렇게. 요렇게 해서 준비해줘요. 이건 이제 집에서 엄마가 농사진 깻, 우리가 농사진 깻잎이라서 깻잎이 그 시판 저 파는 꽃 깻잎보다 얇아요. 이 깻잎은 두께가 얇고 조금 작고. 그래서 사는 깻잎으로 하실 때는 아이고 천하장사네. 너무 힘을 줬네. 무서워서 부치건데. 힘이 나무 들어가는 문글이요. 시중에 깻잎은 25장씩만. 그건 좀 두껍고 깻잎이 크니까. 이것은 집에서 농사진 깻잎이라 좀 얇아서 30장씩 전원했어요. 그래서 무명실로 하면은 좋겠지. 나일동실 말고. 이렇게 해서 요게 총 30장씩에 12묶음인가? 13개? 12개? 11개. 11개? 아, 11개? 11묶음. 까먹었어요. 11묶음이고, 무게는 지금 현재 이 상태로 다뤄보니까 500g이에요, 이게, 무게가. 하나에 45g씩. 45g씩. 이제 이 된장을 이제 끓여줄 건데요, 이게. 좀 냉기할 것 같아. 여기 한 3분의 1 정도, 3분의 2 정도 들어갔네요, 이 쬐깐 된장에. 여기에다가 진간장에 종이컵 한 컵. 양을 하면서 조절해도 되지? 어, 그렇지. 이건 짜야 돼요. 두고 오래 있다, 오래 두고 먹는 거라서. 저희는 이렇게 담으면 뭐 2년, 3년 된 것도 있어요. 그냥 항아리에다 담아 놓고서 두고두고 먹으니까. 맛있어. 맛있어. 엄청 맛있어, 이거. 근데 이제 우리는 집 된장으로 하는데, 시판 된장이라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 물을 부어야 돼요. 다 넣어야 될 것 같아, 한 번. 된장 이거 다 들어갑니다. 조그만 거 하나. 양에 처음부터 몰라. 해봐야지, 엄마도 이거. 집 된장으로 하고, 이것은, 저기, 미리 테스트를 하는 거라서. 물은 조금 500 다 넣지 말고. 얼마야? 400이지? 물은 400만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이제 끓여줘야 돼. 왜냐면 이 물이 들어가서 굴마지가 낄 수 있어서 이걸 한번 팔팔 끓여줍니다. 이제 팔팔 끓여줄 건데요. 이게 된장이라서 혹시 누를 수가 있어서 이게
살살 저어가며 끓여줘야 돼요. 처음에는 조금 계속 젓는 것보다 이렇게 가끔 가다 한 번씩. 안 젖으면 밑에서 눌거든. 된장이 있어서 줘서 가면서. 어? 잠 끓는 냄새. 맛있는 냄새 아니야? 강해. 강하지. 그래도 엄마 이 냄새가 좋아. 깻잎을 따는데 오치게 깻잎 향이 좋던지. 엄청 깻잎 향이 향긋하니 좋대. 취했나? 응, 취했어. 못나 모를 뻔했네. 참 가을 냄새다 했어 엄마. 가을 냄새야. 이렇게 오래 끓일 건 없어요. 이렇게 팔팔 끓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팔팔 끓으니까 불 꺼져. 이 끓인 작물을 쌀나무에 차갑게 식혀줘야 돼요. 된장물이 이제 쌀랑하게 식혀서 이제 깻잎에다 부어볼게요. 들고야 되겠네. 깻잎을 한 캐 놓고 이게 위에다가 캐캐로 이렇게 얹는 거예요. 된장물. 그래서 이게 된장물이 조금 물구스름해야 돼요. 깻잎이 이렇게 두꺼우니까 일찍 이게 저러지 작물이 밑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다 배. 다 배. 깻잎이 이제 저러지면서. 그래서 파는 적이 지워야 되구나. 파는 깻잎은 25장만. 이건 조금 가죽이 두껍고 그래서 이렇게 묶은 거 이제 하나씩 꺼내서 반찬해서 드시면 돼 이제 나중에. 하나 남았네. 하나는 여기다 놓고 살죠. 된장이라서 안 눌러놔도 괜찮아요. 누름뚱은 위에다가 이제 다 이렇게 버놓으면 다 내려가. 이렇게 담았으면은 이제 위에다가 이게 비닐팩을 이게 냉장고다 이제 보관해야 되거든요. 실온에 한 이틀 있다가 냉장고다 넣어야 돼요. 그래서 냉장고에 이제 오래 두고 먹는 거라서 수분이 날라가. 이렇게 팩을 넣고서 뚜껑을 딱 덮으면 된장 깻잎은 이게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 담아놓은 깻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깻잎을 갖다 보여드리고 또 그 깻잎을 찌는 과정까지 다시 이어집니다. 그대로 올해 된장 깻잎장아찌 담는 건 과정은 다 끝났고요. 이거는 1년이 지난 깻잎장아찌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계속 꺼내 먹던 이게 장아찌라서 위에 이제 된장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렇게 돼. 이렇게 생겼지. 된장이 묻혀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잘 안 보이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1년 된 거. 네, 1년 지난 거. 이제 위에다 한, 된장 한 켜씩 이렇게 넣어서 된장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거 이제 쭉 이렇게 해서 물에다 이제 씻어야 돼요. 이게 된장이 이렇게 묻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흐르는 물에다 이렇게 씻어야 돼요. 그냥 쪄도 되긴 하더니 엄마는 이 된장이 좀 깔끔하게 안 붙은 게 좋더라. 흐르는 물에다 이렇게 하면 떨어져. 깨끗이 씻어줍니다.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온 깻잎을 이게 짜니까요. 짜게 담았기 때문에 깻잎으로 꼭 짜고서 이 물에다 담궈놔야 돼요. 이 짠기가 좀 빠지게 이렇게 한 30분 30분간 이렇게 물에다 우립니다. 짠기가 빠지게. 깻잎을 담근 데가 지금 20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 물을 한번 갈아줘야 돼요. 이 새까만 물이 나와서 이 물을 따라 갖고 올게요. 자, 이제 물을 따라 왔으니까 또 새물을 해물을 붓고서 10분만 더 우립니다. 이렇게 새물을 붓고서 10분이 지났어요. 그래서 조금 더 우러났지. 이봐, 그지? 예. 이렇게 10분 동안 물을 갈아주고서 우린 다음에 이걸 꼭 짜줍니다. 이렇게 이제 깻잎을 찔 건데요. 양념장을 만드는데 간장은 두 수저, 진간장 두 수저. 깻잎을 우려내서 좀 싱거워요. 그래서 진간장 두 수저. 고춧가루 한 수저. 들기름이 좀 넉넉히 들어가요. 들기름을 좀 넉넉히 넣고서 번질번질 이렇게 찌야 맛있어요. 번질번질. 네, 번질번질하게 찌야 맛있어. 세 수저. 그다음에 이게 대파 쫑쫑 썰어놓은 거예요. 양파. 쪽파 써도 되지. 네, 쪽파 써도 괜찮아요. 양파하고 그다음에 이제 통깨. 여기에 물을 좀 사. 생선을. 생선은 50 정도 들어가요. 여기? 네. 조금만 그냥 이게 너무 뻑뻑하니까 넣는 거니까. 고춧가루 한 수저 정도는 조금 더 넣어야 될 것 같더니. 네, 조금에 더 넣어야 되겠어. 반 수저만 더 넣습니다. 한 수저 반. 한 수저 반. 됐어. 깻잎을 이제 여기다 앉히는 뒤 물을 밑에다 부어야 돼요. 물을 조금. 그래야지 꼭 짠 깻잎을 밑에다 착착 놓으면 누를 수가 있거든요. 여기 한 조금씩. 이게 몇 장씩인가 원. 좀 많이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넣고서 이제 양념장 얹고 이렇게.
있었어? 생수를? 깻잎을 꼭 짜서 좀 낭낭하게 입어야 돼. 이게 금방 찌는 게 아니라서, 금방 찌면 깻잎이 설컹돼서 좀 맛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쪄줘야 되는 거예요? 한 30분은 쪄야 돼. 중불에서? 중간불에서. 다 풀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쪄주면 됩니다. 이제 우선 센 불로 끓여줍니다. 이제 중간불로 줄이고서 30분간 쪄주는데요. 이게 왜 30분간 찌느냐면, 그 된장에서 짠 뒤 오래 이게 절여졌기 때문에 좀 시간을 넉넉히 놓고 찌야 이 깻잎이 부드럽고 맛있어요. 네, 설명하려고 여는 거죠. 예, 설명을 하려고 이런 거지. 이제 거의 다 쪄진 것 같네요. 다 중발로. 이제 가스는 끄고, 이게 국물이 다 잦아들 때까지 쪄야 맛있어요. 국물이 흥건하게 남아있으면 맛이 없습니다. 아주 맛있거든, 이 깻잎이. 이렇게 찌면. 맛있게 생겼지? 막 기름이 번질번질 이러니 맛있게 생겼지? 이게 좀 된장 깻잎 장아찌가 이게 담고 먹기까지 이게 좀 긴 저 과정이 좀 여러 과정이라 좀 복잡하긴 한데, 이게 해놓은 한번 해놓으면 정말 맛있어요. 다른 뭐 다른 깻잎 장아찌보다 이거 먹으면 다른 깻잎 장아찌 못 먹어요. 워낙 맛있어서. 이렇게 해서 쪄놓고서 이제 우이치부터 우에 자, 이건 뭐 국물을 끼얹고 뭐 쪄가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서 우이를 우이에 안 친 놈을 밑에로 가게 하고, 이제 밑에는 이게 짭조름한 놈이 여기 남았으니까 이건 또 우에다 올리고, 그러면 자연히 짠물이 또 아래로 내려가서 간이 똑같아져요. 이제 장아찌 담는 계절이 돌아왔으니까 가을 깻잎으로 한번 넉넉하게 된장에다 한번 담아보세요. 오래 두고 먹어도 괜찮거든요. 이건 진짜 2, 3년 아니 10년을 놔둬도 상관없어요. 냉장고에다 넣으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깻잎 장아찌 다 쪘습니다.